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스코어가 두 타에서 세타 정도는 주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숏아이언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서 아래로 하향 타격을 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그만큼 핀에 가까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비거리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비거리를 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윙에 뭐 제자리에서 스윙 아까 뭐 숏아이언 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리에서 스윙을 한다기보다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스윙 아크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웨이라기보다는 좀 상체의 움직임보다는 하체에 저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와우, 샷. 와 정말 앞에서 봤는데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와, 비거리 223m. 아까 아이언샷 본 것과 정말 스윙이 다르긴 좀 다르네요. 다르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비거리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치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낮은 탄도 할때 많은 골퍼분들이 상체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 치시려고 해서 그만큼 상체 힘으로 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라이버에 비거리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미스샷이 나거나 좀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상체가 먼저 나가게 되면서 캐스팅이 되고 그만큼 볼이 뜨게 되면서 비거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거는 이 하체의 움직임, 그리고 하체를 많이 움직여 줌으로써 상체의 힘을 빼고 그리고 하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주는 편인데요. 일단 상체에 힘이 빠져 있어야 그만큼 헤드 스피드도 빨라지고 또 상체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게 되면 방향의 정확도도 더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체의 움직임 그리고 하체에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와, 샷. 굿샷. 저희 오늘 이거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특집이 드라이버로 갖고 나왔어야 될것 처음부터 다시 같은데.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요?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아니, 너무 드라이버 샷이, 와, 정말 시원시원하고 네. 좋은데요.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샷. 굿샷. 와, 거리도 많이 가고 방향성도 좋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칠수 있나 배워보고 싶은데 아까 하체 움직임 많이 네.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단 어드레스를 하고 첫 톨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네. 대회를 나가다 보면 아무리 뭐 투어 경력이 10년 차여도 첫 톨만큼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돼서 최대한 상체에 힘을 빼려고 하는 편인데요. 안수현 선수도 긴장이 돼요? 저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첫 톨에. 근데 긴장을 안 하는 척을 하기는 하지만 저도 굉장히 긴장이 많은 선수여서 최대한 어드레스를 하고 하체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네. 그래야 상체에 있는 힘이 하체로 내려가게 되면서 상체에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계속 움직여 주시고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 왼쪽 무릎으로 이렇게 디뎌주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면 이 다운스윙 할 쯤에 지면 발력으로 인해서 저는 좀 점프하면서 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비거리가 더 많이 향상이 되고 비거리가 나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치는 편입니다. 제가 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샷. 굿샷. 사실 지면 발력을 써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수현 선수 칠때 보면 진짜 전환할 때 왼발 이 딛고 차는 네. 느낌이 눈에 완전히 딱 보여요. 그걸 잘 이용하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아 역시 너무 이 거리도 많이 나가고 스윙도 좋고 너무 네, 좋습니다. 드라이버만큼은 제가 이 지면 발력으로 인해서 거리를 내보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드라이버 칠 때만큼은 지면 발력으로 인해서 스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것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어렵거든요. 네. 지면 발력 잘못 이용하면 또 너무 몸이 빨리 회전되거나 아니면 뒷땅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연습 방법이나 이렇게 하면 지면 발력 잘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아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지 지면 발력을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세요. 아 이게 백스윙을 하고 지면 발력으로 이용을 한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느낌은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 조금 더 좌측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딱 걸리는 그 미세한 느낌? 포인트가 있어요. 딱 아 이때 내가 왼쪽에 걸렸구나 하면 여기서 바로 회전으로 해주는 편이어서 근데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골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느낌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다운스윙 느낌으로 디뎌는 줬는데 손으로만 휘두르세요. 그러면 왼쪽이 막히게 되면서 손이 올라가면서 인투인 궤도가 나오게 되면서 미스샷이 나오게 되거든요. 더구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체가 길다 보니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 헤드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헤드가 돌아가면서 좌측으로 훅이 나는 미스샷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느낌 그리고 감각적인 걸 중요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 내가 걸리는 느낌이 이쯤이면 걸렸구나 하면 여기서 바로 회전을 해주시는 타이밍을 저는 잡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골퍼분들께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연습을 통해서 그런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느낌 뭐 필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찾으시면서 타이밍을 맞추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앞선 이 아이언샷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드라이버샷이 너무나 많이 보고 싶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샷 몇 번만 더 보여주세요. 샷. 와, 진짜 올 시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비거리를 정말 현장에서 보시고 싶으시면 올 시즌 저의 갤러리를 오셔서 제가 얼마큼 체격에 비해 얼마큼 거리가 많이 나는지 직접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본인의 장기가 낮게 치는 게 아니고 드라이버 거리죠. 드라이버. 네 이게 골프장의 환경 그리고 네. 골프장 특성에 따라서 비거리를 내야 되는 골프장이 있고요. 그리고 비거리보다는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네.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코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아, 이 코스에서는 내가 조금 더 비거리를 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홀에서는 좀 더 거리보다는 정확도 위주로 내가 원하는 랜딩에 떨어뜨려야지 그 다음 샷을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안수현 선수 정말 힘있게 드라이버 샷 보여주세요. 힘있게요? 네. 그럼 제가 이 팝5에서 거리가 짧은 팝5의 투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 네.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게 스윙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비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맞아요. 스윙은 네네. 신경 안 쓰고 최대한 비거리를 내기 위한 거니까 스윙적인 부분은 안 봐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럴게요. 굿샷. 굿샷. 지금은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도 거리가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더 거리가 나니까요. 현장에서 봐주세요. 네, 안수현 선수가 거의 팝5에서 투혼하는 정도의 드라이버 샷 또 현장에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안수현 선수가
낮은 탄도의 아이언 샷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롱 아이언, 숏 아이언, 드라이버까지 보여줬습니다. 정말 네. 조민준 프로 어땠어요? 사실 물론 배우러 나왔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추어 분들한테 중요한 것들, 이제 하향 타격해야 된다, 지면 발력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레슨을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되새기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